이번 시간에는 중간 코리 나비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자, 오른편에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죠.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이것을 로프 뒤로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긴 로프를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온다는 거죠. 이 로프를 위에 있는 로프를 아래 로프 공간 속으로 통과시키면 나비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오른편 로프를 두 겹으로 접고 그것을 기존에 있던 로프 아래로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이긴 로프를 가운데에 놓는다는 거죠. 중간에 낀다는 얘기입니다. 좌측의 로프를 우측의 공간 속으로 당겨주면 중간 코리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로프를 두 겹으로 만든 후에 기존의 로프 아래로 가져갑니다. 아래로 가져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긴 로프를 가운데에 걸치는 거죠. 그래서 좌측 로프를 우측 공간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당겨주면 중간에 고리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중간 고리 나비 매듭이 되겠습니다.